안녕하세요 여러분, 쇼쌤입니다. 자비로운 자비쌤입니다. 아, 오늘 제 채널에 자비쌤이 놀러 오셨어요. 완전 안녕하세요. 저희가 자비쌤이랑 처음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너무 잘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정말요? 저희가 오늘 이렇게 같은 단어를 두고 어떤 다른 문장을 만들 수 있을지 그 텔레파시를 한번 체크해보려고 해요. 그러면 이게 단어가 제시가 되면은 당연히 다른 문장을 만들어내야 되겠네요? 그쵸, 그러면은? 그쵸. 근데 맞을 수가 없는데? 어쩌다 우리가 약간 어떻게 잘 되면 맞을 수도 있잖아요. 아, 그럴까요? 몇 개나 맞출지 과연? 저희의 궁합. 네, 한번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I'm studying English every day nowadays. Every day? Every day. Really? Yes. 어떻게 매일 영어를 공부하세요? 아, 사실 제가 이번에 영어 단톡방 소모임방을 만들었어요. 아, 맞아, 맞아. 네. 네네네. 그래서 거기서 맨날 사람들이 자기가 영어 공부한 거를 인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매일 맞아. 하고 있는데 조금 버거. 네. 아, 근데 저도 그 단톡방에 들어가 있는데. 네, 맞아요. 수쌤 들어가 있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자, 제 문장은요. Learning English with me will be fun 인데요. 나중에 이제 자기 홍보하러 나왔죠. 자, 두 번째 문장은요. 저희가 둘 다 틱톡 교사로 선정이 됐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틱톡이라는 단어를 준비해 봤는데요. TikTok is so fun for me. 어, 되게 비슷해요. 저는 TikTok is quite difficult for me. 완전 준비했거든요. 다른 거 아니야? 완전 다른 거네요. 아, for me가 가잖아. 이 정도면 한점은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 그렇네요. 그렇네요. 약간 텔레파시 통한 걸로. 아, 근데 TikTok을 되게 열심히 올리시고 효과가 되게 화려하고 너무 재밌더라고요. 아. 네, 근데 최근엔 안 한 지 거의 한 달 넘어가는데 수쌤도 요즘 잘 안 보이시더라고요. Please subscribe my YouTube channel. 아, 여기 제가 띄워둘게요, 카드로. 여러분, 어서 유튜브 채널을 보러 가세요. 아, 구독자에서 올리는 게 이게 진짜 어려워요. 아, 근데 벌써 2,000명이나 구독자분들이 계시잖아요. 아, 근데 구독자 수가 오르고는 있는데 조회수가 안 나와요. Please watch my YouTube channel. 아, 저도 되게 비슷한 문장인데요. 네. Please come watch my YouTube channel. 수팝 두팝 이렇게 준비했어요. 비슷하다, 비슷하다. 오, 이 정도면 오, 1점 있어? 진짜 1점. 어, 좋아요, 좋아요. 1점. 네 번째 단어는 영화인데요. 선생님이 과연 영화 보시는 걸 좋아할지 제가 이렇게 관상을 봤을 때는 좋아하실 것 같기도 하고. I love watching movies alone. 어! 근데 저는 혼자 보는 걸 좋아해요. 특이하죠? 아, 진짜 특이하다. 영화관에 혼자 보러 가는 걸 되게 좋아해요. 혼자 뭔가 그 프레첼 뭐 이런 거 먹으면서. 수쌤은? 제 문장은 Disney movies are my all-time favorite. 아, 어울린다, 어울린다. 노래를 잘하시니까 약간 그 OST 노래를 잘 되게 하시면 되겠다. 맞아. OST도 또 너무 좋아하고 저는 이렇게 디즈니 영화가 주는 그 희망과 꿈과 그 어린이 감성, 그 어린이 감성 저 있거든요. 아. What kind of music do you like? What kind of music do you like? Especially I like pop songs. Oh, pop songs really. Who is your favorite artist? Nowadays, I like Sia. 아, Sia. Sia 아시죠? Chandelier. Sia도. 네, Sia를 되게 좋아해요. 엄청 강렬한 캐릭터를 가지고 있잖아요. 네, 이렇게 맞아요. 머리를 반반 염색해서. 맞아요. 수쌤은? 제 문장은 아주 옛날에 유행한 노래라 세대 차이 느끼실 것 노래, 같은데. 노래. 아직 잠시만 아실지 모르겠어요. 네. 그, Music makes me lose control. 바라바라바라바라. Music makes me lose control 하면 뮤직이 내 이렇게 갖고 있는 통제력을 다 잃게 한다. 그러니까 음악 속에 완전 빠져가지고 내적 댄스만 하고 그런 거? 아하. 저거든요. 아. 춤도 잘 춰요? 아니요. 카페에서 혼자 이렇게. 귀여워. 자, 여섯 번째 단어는 커피입니다. 이제. 커피! I'm a coffee addict. 아, coffee addict. Coffee addict. Addict가 중독자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렇죠. 저는 무조건 아침에 공복에 아아를 얼죽하거든요. 공복에 아아를 먹어야 돼요. 그럼 속이 쓰리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번에 약간 역류성 식도염 이런 거. I rarely drink coffee. You rarely drink coffee? 네, 거의 안 마셔. 완전 우리 이거 완전 반대네요, 이거. 그러네요. 그러네요. 아, 저는 건강하겠다. 그
그 마시다 보면 그 쓴맛이 있잖아요. 저도 초딩 입맛이라 담궈 먹어야 되거든요. 커피가 쓰다. 인생의 쓴맛을 아직 그걸 모르잖아요. 난 그게 달아. I hope to travel Paris with my lover later. 뭔가 러버가 생기면 이거 저의 로망이에요. 너무 좋다. 사랑하는 사람이랑 그 에펠탑 가서 같이 스냅 사진 찍고 알죠, 그런 거 있죠. 알죠. 그게 제 로망입니다. 네, 저는요. It's dangerous to travel abroad these days. Because of the coronavirus. 여러분 마스크 꼭 쓰고 다니시고요. 외국에 계신 여러분들 빨리 돌아오세요. Where is the love? 블랙 아이드 피스 노래? 네. 그리고 현재 저한테 딱 맞는 노래기도 하고요. Where is the love? 쌤은? 저는 근데 너무 신기한 게 이어지는 말을 쓴 것 같아요. Where is the love? 근데 저는 love is everywhere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사랑은 어디에나 있다. 그러니까 뭐 저희가 교실에서 만나는 아이들도 하나하나가 이제 같이 사랑을 나누는 거죠. 이렇게 또 약간 교육적으로 풀어가 주시다니. I'm craving for spicy food when I'm stressed out. 진짜요? 이게 진짜 안 좋은 악순환이에요. 스트레스 받아서 매운 거 땡기고 커피 먹고 건강검진 하니까 위염 증상 나오고. 수쌤의 문장은? 제 문장은 I want to try new foreign food. 난 new foreign food. 네, 전 좀 약간 먹어본 것들 말고 새로운 거 먹어보고 싶어요. 도전? 네. 네, 교과서 단원 중에 음식이 있었는데 맛을 설명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못 먹어봐서 공감을 못하는 거예요. 역시 이렇게 또 교육적으로 풀어가 주시네. 그래서 제가 더 많은 음식을 먹어보고 마지막 단어는 운동인데요. 운동 되게 중요하죠. It's very important to exercise steadily. 꾸준히 하는 게 진짜 중요해요. 왜 여러분 작심삼일 아시죠? 저도 그랬는데 제가 1월 1일 새해 목표가 맨날 스쿼트 100개 하기. 그리고 그걸 해냈어요. 진짜? 네. 근데 진짜 쉬운 게 아니에요. 스쿼트를 매일 한다는 게 정말 쉬운 게 아닌데 뿌듯함이. 그래서 느낀 게 exercise는 steadily 꾸준히 해야 된다는 걸 정말 느꼈어요. 저는 이것도 좀 통하는 것 같은데요. 그래요? 오. I try to work out these days, but it's not easy at all. I really tried. 진짜 최선을 다했어요. I did my best. 그 필라테스도 또 끊고 했는데 제가 really? 이제 나갔어요. 네, 진짜로 제가 한 번 딱 나갔는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어요. 야, 어쩔 수가 없어. 거기 사람들이 막 계속 같이 기구 계속 막 힘들어서 침 떨어지고 이러면 안 돼. 위험해. 자, 저희가 이렇게 텔레파시를 한번 실험해 봤는데요. 맞추긴 맞췄나요, 저희가 근데? 아까 몇 개 맞춘 거는 있었어요. 몇 개 맞췄어. 네. 그래서 그 몇 점 정도 되는데 저희가 그래도 중간중간에 통한 게 많아서 네. 이게 꼭 똑같은 문장을 만들어야 우리가 통하는 게 아니잖아요. 20년씩 의미만 통해도. 그렇죠. 네. 또 저희가 이런 영어라는 같은 컨텐츠로 뭉친 것 자체가 우리 통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쵸. 그래서 앞으로도 자비쌤이랑 저랑 재미있는 영상들을 많이 만들어보려고 노력할 건데요. 자비쌤 채널에도 많이 가주시고 제 채널에서도 재밌게 함께 영어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하고 It's my honor. 자비쌤과 저의 텔레파시 신기합니다.